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1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회사는 구리자전거 2010번으로 백업 데이터 복구 메뉴로 들어가셔서 복구해 주시고 관련 회사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실기 문제를 풀수 있도록 여러분이 딱 세팅해 놓은 상태가 되겠죠. 자, 10번째 모의고사 119페이지 보시고요. 자, 1번에 기존 정보를 입력하는 네문항 중에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두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 자, 저는 유형자산 등록 문제 가볼게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 비품. 이미 지금 두개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우리는 세 번째 자산을 등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023년도 12월 04일 신규 취득이니까 네 번째 칸에 가서 취득가액 120, 정액법이면 1번, 연수는 5년. 그럼 이번 연도 상각비는 2만 원이 상각이 될 거고 한 개를 취득했으니까 한개 정도 추가. 자,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에 비품은 3개 정도가 감가상각이 되나 봐요. 자, 패스하시고 세 번째. 품목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품목 등록은 물류관리 메뉴 안에 품목 등록 메뉴로 들어가신 다음에 600번으로 지금 자전거 회사네요, 보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품목 등록도 해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신규 부서 등록하는 문제. 부서 등록 메뉴를 열어서 40번과 50번을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입력을 생략할 거고요. 여러분 답안지 보시면서 입력한 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 정보 등록하는 문제. 자, 큰 카테고리. 두 번째 문제는 전표 입력하는 문제죠. 자, 12월 4일자 첫 번째 문제는 일반 전표 입력이네요.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일반 전표예요, 항상. 자, 기준 정보에서 방금 전에 책장 한 개를 취득해서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했는데요. 그거 입력한 내용에 대한 구입 거래이고요. 보통 예금 기업은행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자, 차변에 아까 비품 등록했잖아요. 계정 과목으로. 12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 은행은 기업은행. 자, 이렇게 해서 요 120만 원짜리 자산에 대한 취득 회계 처리를 동일한 날에 회계 처리하는 거네요. 자, 이제 두 번째 12월 6일자 문제를 보시면 영업직 직원들에 대한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에게 100만 원의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원천 징수 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비슷한 문제가 꽤 있었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는 뜻이겠지, 아무래도. 자, 교육 훈련비 800번대 걸어서 100만 원 걸어주시고 대변에 원천 징수 예수금으로 44,000원,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변에 현금으로 나머지 지급, 956,000원. 이렇게. 이 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만약에 뭐 청소비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청소했다. 청소비를 지급할 때그 사람에 대한 개인소득이어서 원천 징수하고 줬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문제는 뭐 다양하게 나오는 거니까요. 오늘 이 강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우리 회사의 어떠한 비용의 성격이냐가 중요한 거지, 강사 자체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3번 문제. 매입에 대한 거래네요. 상품에 대한 입고 처리할 거고요. 결제 방식은 전부 다 외상이니까 분계 자체가 조금 복잡하지는 않아 보여요. 자, 물류관리 안에 입고 입력 열어주시고, 12월 8일자에 건별 과세 걸어주신 다음에, 나는 구리, 상대는 이륜공업. 전부 다 외상이니까 외상으로 그냥 두시고. 자, 중간 칸에다가는 매입한 상품에 대한 종류를 입력합니다. CT 자전거를 매입했네요. 40개를요. 50에, 2000에 200.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에 가보니까 2200만 원 전부 다 외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수정사항은 없어요. 이렇게 외상 거래가 뭐 종종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하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동일한 날짜로 매입 매출 전표 열어주신다고 열어주시고 12월 8일자 전표를 열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바꿀 거는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전자입력으로 바꿔주는 거고요. 아래쪽에
회계처리가 어음이나 보통예금이나 그러면 수정사항이 있을 텐데 그외 수정사항은 많이 없네요. 그러면 멈춤. 끝났습니다. 자, 이제 12월 11일자 일반전표 열어볼까요? 5천자전거와 2인승 자전거 50개에 대한 판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 500을 보통예금 기업은행으로 받았습니다. 계약금 받았네요. 차변에 보통예금 은행은 기업은행, 금액은 500. 자, 500만 원 받은 이유는 계약금 받은 거죠. 계약금은 오천자전거로부터 받았어요. 그쵸? 오천자전거라는 거래처로부터 500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받으면 우리 선수금 거는 거, 그러니까 계약금에 대한 문제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급금, 선수금. 그리고 은행은 뭐 당연히 나오고요. 문제에서. 12월 13일자, 열어볼게요. 매출처 한국유통에서 수취했던 약속어감이 만기가 되어서 당좌예금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당좌예금 은행은 신한은행, 당좌예금 신한은행. 들어온 돈1,320. 들어온 이유는 받을어음이 만기가 돼서. 받을어음은 한국유통으로부터 받았던 어음이에요. 여기까지 답이죠. 그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바꿔볼게. 여기다가 한국유통으로 입력을 안 하고 아까 조회했더니 한국 자전거가 있더라. 여기다가 제가 한국 자전거로 잘못 걸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아, 여기서는 대변에다가 한국 자전거 잘못 넣었어. 자, 그리고 아래쪽에 받을어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F3을 누르잖아요. 지금 보면 만기가 된 거니까 4번을 걸어주시고, 여기서 어음번호를 조회하시면 어음번호가 안뜰 거예요. 왜 어음번호가 안 뜰까요? 받을어음을 이 거래처로부터 받아둔 어음이 조회되지 않지. 왜냐면 얘한테 받은 어음이 없어. 지금 이 받을어음 F3을 눌러서 아래쪽에서 받을어음 관리 메뉴를 사용해서 어음을 조회할 때는 받을어음이 어떤 거래처한테 받은 건지를 다 가지고 조회하기 때문에 위에서 거래처가 잘못 들어가면 어음은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왜 어음이 조회가 안 되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틀린 거야. 다시 가볼게요. 한국 유통한테 받은 어음은 있겠죠. 그럼 제가 한국 유통으로 거래처를 수정하고 아래쪽에 어음 번호를 누르면 이제 조회가 되죠. 받을 어음을 한국한테 받은 게 있으니까 조회가 되는 거지 없는 어음이 조회가 될 일은 없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어음과 관련된 자금 관리를 할때 당연히 조회된다고 생각하지만 조회가 안 된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조회가 안 된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이 있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부가세를 포함한 대금은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어음 받았대요. 12월 15일 날 상품을 팔았고요. 그러면 출고 처리하고 그리고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로 던져주고. 자, 출고 입력. 날짜는 12월 15일자. 건별 과세 넣고. 거래처는 고려 자전거. 결제 방식이 어음으로 걸어야 되니까 혼합으로 걸어주시고요. 자, 아래쪽에 상품을 팔았는데 그 상품의 종류가 산악용 자전거네요. 선택. 수량은 30개, 단가는 100만원, 3천에 300. 자, 아래쪽에 토탈이 어음으로 결제가 됐대. 커서를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 아래 입력한 모든 내용이 수정사항이 없고 바꿨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전표 추가 누르고요. 전송 버튼 사용해서 매입 매출 전표로 넘겨요. 넘어갔는지 봐볼까요? 12월 15일자.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 먼저 걸어주시고 두 번째 할 일, 받을어음 받았으니까 어음에 대한 관리를 하러 갑시다. F3. 자, 보관하고 있는 거 맞고요. 약속어음 받은 거 맞고요. 어음 넘버. 얘는 제가 어음을 받은 거잖아. 그러면 넣어야지. 받은 날 어음을 등록하는 거니까. 2036-0067. 자수는 상대가 발행한 거니까 그대로. 발행일은 오늘이고요. 만기가 되는 날짜는 내년 2024년도 0308. 은행은 신한은행. 지점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받을어음에 대해서 받아서 어음을 바로 등록하는 예제. 등록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몇번 하시다 보니까.
일곱 번째 문제. 장기 투자 목적으로 기흥정밀의 일반적 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이 주식을 매입을 하고 보통예금 기업은행에서 지급하여 결제했대요. 우리 장기 투자 목적의 계정 과목을 처리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단기 아니죠.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이라는 말은 비유동을 걸어주세요. 이 뜻이죠? 1200주 곱하기 15,000원 하시면 1800만 원 나오나요? 대변에 보통예금, FE, 기업은행.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으로 비유동으로 걸리는 문제. 이거 기타 포괄인데 유동으로 걸어버리면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분류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12월 22일자. 지금 보시면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한캐피탈의 유동성 장기 부채 3천만 원이 있대요. 그럼 갚아야 되는 건데, 이 3천만 원에 대한 계약 기간을 2년 연장하고 현금으로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 여러분, 얘가 유동성 장기 부채는 전년도에 유동성 장기 부채를 잡았다는 얘기는 만기가 2023년 이 만기가 되거나 또는 그 다음 연도거나. 근데 이미 잡혀있다는 얘기는 만기가 이번 연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걔가 자금이 부족하면 은행 가가지고 또 연장한 거야. 2년 연장했대.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는 얘가 계속 유동이란 얘기인 거야. 연장했으니까 장기로 되돌리라는 거야. 그러네요. 유동성 장기 부채를 제거하고 만기가 2년 연장됐으니까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날 은행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기간 동안 이자는 내라고 했겠지. 그럼 15만 원은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여러분 차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 오고요. 이자 비용도 오고요. 장기 차입금도 오고요. 현금도 와야 되는데 이 전표가 한개 전표로 만들어져야 돼. 근데 한개 전표로 만들어질 때 제가 요 밑에다가 분괴를 할때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변으로요. 유동성 장기 부채를 반제를 하시고요. 신한캐피탈을 일단 걸어요. 그리고 3천을 반제한 다음에 나는 장기 차입금으로 반제하는 걸 먼저 해야지. 이래서 장기 차입금을 먼저 이렇게 반제하는 문제를 해버리면 차대가 맞는 순간 한 개의 전표로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 제가 차변에다가 이자 비용 걸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얘를 거는 순간 삭제할 거니까 보세요. 보시면은 전표가 분리돼서 2번 전표로 따로 전표가 만들어져. 이렇게 아래 보시면. 전표가 구분된 거 보이시죠? 1번, 2번, 요렇게. 왜냐면 3천 걸고 3천을 대변에 걸었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가 다른 거래구나. 끝났구나. 전표 입력 끝났구나. 너 따로, 너 따로. 입력을 하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프로그램은 차대가 맞으면 전표가 한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밑에 있는 금액 요걸 삭제 먼저 할게요. 하시고요. 차변으로 몰아서 넣고 대변을 몰아서 넣고 그러니까 차대가 일치하지 않게 전표를 입력하셔야 되니까 다시 차변으로 순서를 이자 비용을 먼저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같은 전표죠. 그리고 대변에도 메꿔 나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걸고 싶은 장기차입금 신한은행 거래처 걸고 아직 대차가 안 맞으니까 전표가 아직 안 끝난 거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변에 현금으로 15만 원을 마무리해 주시면요. 1번 전표로 하나로 묶였죠. 잠시 이렇게. 전표가 하나로 예쁘게 전표가 생성이 됐죠.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면 한 개의 전표로 입력할 때는 차대변이 일치해버리면 그 전표는 한 개라고 자동으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리고 유동성 장기 부채는 거래처 코드 들어가야 그 부채는 사라지고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신한캐피탈 또 발생이 되는 거니까 거래처는 채무나 채권 계정은 반드시 거래처 넣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자 비용이랑 현금에는 안 걸어도 되는데 걸었다.
이렇게 걸면 뭐 큰일 나냐? 큰일 안 나요. 내비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현금에 걸리는 거래처 관심 없고, 이자 비용에 거래처 걸리는 거 시험 볼때 관심 없으니까. 얘와 얘만 걸리면 되니까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 볼게요. 12월 26일자. 거래처 송년회에 참석해서 돈을 내고 왔대. 회식비든 뭐든 거래처가 송년회를 하는데 왜 가서 돈을 내? 접대하는 거죠? 샤바샤바 하는 거잖아. 그치? 카드 결제를. 왜 그러는 거야? 우리나라는 아직, 그쵸? 거래처 가서 막, 이렇게, 잘 봐달라고. 제 성격상 그런 걸 못해가지고 제가 크게 못돼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때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윗사람이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 퇴근하지 말아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어. 여전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MZ세대면 그렇게 못해요? MZ세대가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대리급이 되고 중간 관리자가 된다면 그때도 MZ세대처럼 쿨하게 직원들이 자기가 퇴근하기 전에 먼저 퇴근하거나 자기가 어떤 의결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성격을 바로바로 막 내지르거나, 거기서, 이런 쿨한 직원이 들어왔나. 멋있네? 라고 할까요? 싫어할걸요? 저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직장 생활이 힘든 부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쿨하지만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도 쿨하지 않은 그 누군가랑 비슷한 사람이 된다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은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그쵸?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슬퍼요. 자, 이제 결산 문제 해볼게요. 차입금이 있나 봐. 근데 이자가 미지급된 걸 잡으래. 왜 미지급된 걸 잡으라는 걸까? 지급할 때 잡으면 되지. 그 얘기는 무슨, 어떤 걸 의미할까요? 야, 지급하지 않았는데 잡으라는 말 무슨 말인지 몰라? 당기분 이자라는 뜻이잖아. 근데 미지급한 비용으로 미리 잡으라고. 당기니까 기말에 잡으라는 거지. 당길 게 아니면 내가 왜 잡으라고 했겠니? 를 절사하고, 이한 단어, 이한 문장으로 모든 걸다 압축해서 문제를 내는 거지. 이번 연도 당기분의 이자 비용은 48만 원입니다. 결산 시 보니 누락이 되었군요. 결산에 이자 비용을 잡아주시고, 미지급된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대변해 부채 계정을 미리 잡아주세요. 돈이 지급됐을 때 미지급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다 제거하고 말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심플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이걸 이해하는데 우리는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이유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한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느낌이 온다고. 많이 봤거든. 이게 뭔지 알거든. 미지급금 걸면 안 되는 거 알거든. 미지급 비용이라는 또 다른 채무 계정을 거는 거지. 미지급금과는 다르죠. 필기 공부 하셨잖아요. 그쵸? 됐어요.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이자 비용 잡으면서 미지급 비용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단기 시세를 목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래. 자, 얘를 시산표를 좀 열어봅시다. 궁금하니까. 자, 단기 손익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요. 지금 그 금액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시면요. 내가 지금 2,5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당 12,000원으로 취득을 해서 가지고 있대. 그 얘기는 2,500주 곱하기 12,000원 하면 3,000만 원 맞네요. 지금 장부는 3,000인데요. 주당 15,000원으로 평가하래요. 그러면 2,500주를 15,000원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얼마로 바꿔주란 뜻이냐면 3,750으로 바꿔주란 뜻이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얼마입니까? 750을 증가시켜라. 이 얘기네. 그치? 750은 자산 증가시키고 평가 이익을 잡아라. 지울게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하러 갑시다. 결산일. 단기 손익에 대한 금융 자산은 750을 증가하시오. 그리고 평가 이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기타 비용, 기타 수익으로 인식하세요. 자, 두 문제는 수동 결산했어요. 자, 3번. 매출 채권에 대한 1% 보충하세요. 네. 시산표를 띄우시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에 대한 채권 잔액, 충당금 잔액 1%씩 계산해 봅시다. 자, 외상 매출금 계산해 볼게요. 209, 644,
400원 곱하기 1% 빼기 100만 원. 1096444. 자, 받으러 온 9,150만 원 곱하기 1% 빼기 23만 원. 68만 5천 원. 두개 잠시 뒤 결산 반영. 결산 반영하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늘 똑같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하세요. 감가상각 해볼까요? 원가 경비별 눌러서 무형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유형만 있구나. 자, 얘가 감가상각비 결산에 반영할 금액이죠. 자, 그러면 이제 건물부터 적어 놓을까요? 자, 건물은 165만 원 감가. 차량은, 오, 맞네. 451만 6,965원. 비품은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서 가야겠다. 그치? 1, 6, 8, 1, 2, 6,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감가상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상각비를 보고 잠시 뒤에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계산하는 건 감가상각은 오히려 계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넣기만 하면 알아서 결산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지. 자, 이제 재고자산 마무리해 봅시다. 재고자산 수불부 들어가시고요. 마감 버튼 눌러서 일괄 마감 수행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물류관리 다시 명세서로 들어가서 12월까지 명세서를 조회한 다음에 기말에 재고자산이 얼마가 남았는지를 조회해 보니까 5,650만 1,000원이 있네요. 자, 됐어요. 결산, 자동 결산 한번 수행하러 가겠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에 엔터, 엔터. 탭. 첫 번째.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합니다. 5,650, 아이고, 다시. 5,650만 1,000원.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158,243, 땡땡땡 들어갈 거고. 자, 감가상각비. 건물 감가상각비 165만 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4516965. 비품감가 1681, 1681, 1681.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금액 1096444 685땡땡땡 됐네요. 자, 전표 추가 누르고요. 네. 일반조표 조회. 짠. 하나, 둘, 셋. 넘어왔는지 확인. 자, 여기서 숨도 쉬지 말고, 자, 손익을 연다. 진짜 결산은 12월까지 조회한다. 당기순이익이 나왔다. 8천. 다시 잉여금을 연다. 8천 넘어왔는지 확인한다. 여기서 전표 추가. 이걸 눌러야 이게 그대로 재무상태표에 연결되면서 결산이 완벽하게 재무제표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작업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빛의 속도로 이제 결산까지 해봤어요. 자, 문제 4번. 장부를 조회하는 문제를 같이 조회 또 해볼게요. 너무 많이 열렸죠? 그러면은 닫기 하시고. 1번. 1월부터 5월까지 보통 예금에 입금된 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때 이렇게 5월까지, 1월부터 5월까지니까 1월부터 5월까지를 열었어. 그리고 앞에서는 보통 예금 출금?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잖아? 근데 이번에는 보통 예금의 입금이다? 보통 예금의 입금이 얜것 같아. 근데 아닐 거예요. 지금 보통 예금의 입금액이요. 합계잔액 시한표에서 차변의 계정 과목에 걸려 있는 금액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지 아닌지 다른 장부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금액이 아닐 거예요. 왜냐면 1월부터 5월까지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 보통 예금이 누적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줘야지 말고 어디 가서 보면 좋냐. 이럴 때 보는 게 월계표가 좋다는 거야. 월계표 들어가면 더 편해. 1월부터 5월. 보통 예금이 들어오면 차변이죠. 근데 1월 전에 있는 금액은 들어오면 안 되잖아. 우리는 1월부터 5월까지만 1, 2, 3, 4, 5. 요것만 볼 거잖아.
이걸 보여주는 유일한 장부가 이거예요. 보통 예금을 차변에 걸려있는 얘가 입금된 거겠죠? 틀리죠? 그쵸? 답은 440입니다. 그러면 6,440이니까 1월 전에 잔액이 얼마라는 거야? 6,000. 마지막, 한번 더. 그러면 여기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식. 총계정원장을 열어서 보통예금을 띄워보니까, 그러네. 전기월이 6,000이지? 1, 2, 3, 4를 더하면 442, 1, 2, 3, 4, 1, 2, 3, 4, 5를 더하면 440이죠. 전기께 더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합자는 열면 안 된다. 어디가 좋니? 월계표가 대박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장부를 좀 열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연습하실 때. 자, 그러나 2번 문제,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가장 많았던 월, 요건 총계정원장이 좋죠. 상품 매출을 조회하신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비교를 한 번에 스캔하시고, 1월부터 6월까지, 그럼 7월부터는 보지 마시고요. 이 중에 가장 많았던 달, 딱 봐도 얘네요. 1월. 1월이네요. 그쵸? 답은 1.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렇게 월별 비교는 가능하지만 합계를 더해주진 않으니까. 3번. 5월 달에 판관비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된 계정 과목은 누구니? 월계표가 아주 아름답게 알려주는 이유가 1월부터 5월에 합계도 아니고 5월만 볼 거야. 두 번째, 판관비만 볼 거야. 이 중에 가장 많이 지출된 계정 과목을 찾아. 이 중에 하나잖아요. 쭉 보세요. 합계. 단연코 얘가 제일 많이 발생됐네요. 그쵸? 그럼 얘는 종업원 급여인데요. 종업원 급여의 금액을 적는 거니까 235만 원 이렇게 답을 조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요. 도로형 자전거의 재고와 산악용 자전거의 재고를 각각 더하래요. 어? 알았어. 자, 물류관리. 수불부 들어가신 다음에 7월. 잠깐 이렇게 해볼게. 지금 보시면 7월 31일까지 조회하면 7월 15일 이후인 7월 20일자도 조회가 되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럼 괜히 헷갈려서 얘를 써버릴 수도 있잖아. 그럴 때는 얘를 클릭해서 15일을 직접 선택해요.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해볼게요. 자, 커서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얘가 열린단 말이야. 그럼 7월 15일 딱 찍어. 찍고 적용해. 그럼 지금 상태는 15일 걸렸죠? 근데 엔터를 치면 날짜가 희한하게, 엔터만 치면 31일로 바뀌기는 하지만, 아까 7월 20일이 조회되던 건 조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31일이라고 적혀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조회가 된 거예요? 15일까지 조회가 완벽하게 지금 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도로형 자전거의 재고, 도로형이야, 형. 그치? 도로형, 뭐 도로형 같이. 도로용 자전거의 재고는 395개 더하기 산악용 자전거. 산악용 자전거, 이게 용이겠다, 그치? 도로용. 산악용 자전거는 410. 그럼 395에 410을 더하면 805 나오겠다, 그치? 805개. 됐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예요. 도로형, 도로형은 뭐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9월 말일, 매상 매입금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얼마 있습니까? 거래처로 조회하는 문제네. 거래처 원장. 9월 30일까지 매상 매입금을 여는데 누군지 모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엔터 치고 엔터 치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조회가 되니까 엔터를 치시고. 자, 9월 말 현재 잔액 중에 가장 큰 애를 찾아봅시다. 잔액 2,700, 6,000, 4,000, 6,000. 얘가 제일 크네요. 큰 금액의 잔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답은 6,700으로 답을 적어주시고요. 6번.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기타수익. 포괄손익계산서 12월 말일자 기타수익.
짠. 자, 답은 885만 원 됐습니다. 여기 막 임대료, 무슨 무슨 평가 이익 이런 거 보이죠? 우리가 분기했던 거죠. 당기 손익. 방금 전에 했던 거. 3000을 3750으로 평가하는 문제. 연결되는 문제. 마지막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보래. 오, 빼기야? 재무상태표 12월까지. 자, 유동자산을 먼저 확인합시다. 유동자산을 조회해보니까요. 873, 608, 956 나오네요, 여기. 보셨죠? 그러면 다시. 유동부채로 가볼까요? 유동부채는 여기 있나요? 그쵸? 490, 785, 200원. 그래서 차감하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답을 구하시면요. 382, 8, 2, 3, 7, 5, 6. 한 번만 돌려볼게요. 873, 608, 956. 빼기. 490, 785, 200원. 382, 823, 756.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장부조회 7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